타이슨이 알려주는 어떻게 거리를 좁히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. 잽을 던지고 중요한 건 슬립 이후 풋워크로 살짝 다가가서 훅이나 어퍼컷을 날리라고 합니다. 헤일 픽스를 꺾은 바디바디 이후 올라오는 훅에서 중요한 점은 상체를 항상 낮게 유지하는데 거의 스쿼트 모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러니까 다리 운동을 따로 안 해도 확실히 비대하죠. 만약 가드가 뚫린다 그러면 습관 나오는 거죠.